아, 둘 다 힘든데요. 단체로 하는 거랑 개인으로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. 단체로 하면 그래도 이 뭔가 심적 안정이 돼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는데, 개인으로 하면은 와, 그런 게 없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. 되게 열심히 하죠, 저희. 당장 운동이 먼저. 사생활이라고 정말 운동밖에 모르는 그냥 사람들만 모인 곳이거든요, 여기가. 따로 인터뷰 한번 하고 싶다, 내가. 네, 노 페인, 노 게인. 언어, 이 단어 뜻 그대로. 준비. 이게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. 정말 가벼워 보이지만 정말 힘들어요. 일단 허리 붙여야 되죠. 호흡 같은 것도 안 되고 무거워서 힘든 건가요 지금? 호흡을 내려서 올해 저와 함께할 뉴 밸런스 그냥 끼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. 형의 장기를 보여줄 때예요. 어? 오늘 살짝 이 몸에 좋은 초코우유를 좀 먹어줘야겠어. 초코우유가 또 몸에 좋긴 한데. 너도 먹을래? 저도 먹겠습니다. 너는 초코 애몽으로 먹자. 아 좋습니다. 초코 애몽 좀 하나 한 개 먹을래? 제가 노래 한번 해야 됩니다. 어? 오늘 노래 한번 해야 됩니다. 일단 목 상태 한번 보고. 오, 신기하다. 잘생겼는데? 살짝 카메라가 잘생겼네요. 마스크로 가리니까. 힘들다. 걸어가 왜 이렇게 힘들지?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야. 여러 지금 또 필라테스 찍고 왔다. 오늘도 한 마리 생선처럼 파닥파닥 되다 왔다. 멋있는 남자 김윤수. 팬서비스까지. 내가 라이온즈 TV PD가 된 느낌이다. 또 우리의 윤수 형 저를 항상 태워다 주시죠. 대한민국 최고의 파이어볼로. 뭐 태워다 주겠다 이제. 안돼 안돼. 윤수 형이 좋아하는 가수. 길들었나요? 틀린가봐요. 왜 웃니? 찍고 있어요. 믹사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. 아 컨셉. 아, 그래? 한번 보시죠. 내 소름다운 사랑아 기억해 남아. 안 돼, 컷. 그대의 눈물이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. 어땠냐 방금? 강약주를 좋았다. 이제 같이 나온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. 있었죠. 야 이거 황당하더라고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누가 물어봤어요. 누구를 응원할 거냐. 나 가운데 쓴다고 그랬어요. 가운데. 부모 입장으로서는 또 얘가 또 잘못 던지면 또 마음이 아프고. 지든 이기든 전 솔직한 얘기로 잘 던지고 지는 건 상관없잖아요. 둘 다 잘 던지고 지더라도 잘 던지고 졌으면 좋겠어요. 그 팬 여기서 게임 이고 있으면은 많이들 오셔서 와플도 사고 또 가면서 내려가면서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시더라고. 그리고 삼성 팬분들이 걸어놓으실 거예요. 홀수는 범수, 짝수는 윤수. 이렇게 팬분들이 만들었더라고. 네. 윤수 선생님 또 하시죠. 이거 A4용지에다 사인해갖고. 저는 모르잖아요. 그래서 윤수 팬이라고 그러면은 뭐 드릴 게 없잖아. 그러다 맨날 뭐 와플하고 음료만 드릴 수 없으니까 애들한테 야, A4용지에다 좀 해놓으라고 시간 있을 때. 근데 팬분들 오면은 내가 주겠다. 대신 애들한테 주겠다.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주고 그래. 이거 보면 우리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막 배달이 막 밀리고 그럴 때에는 물론 배달 기사들이 와서 해요. 근데 가까운 데는
해가지고 하나 갖다 주고 또 손님이 전화를 해서 갖다 달라고 그러면은 민수가 갖다 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와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커피도 제가 자기가 뺏어 먹고 머리는 다 똑똑한 것 같아요. 아버지가 원래 모자 안 쓰고 있는데 카메라가 또 모자 쓰고 계시네요. 아, 이건 안 해봤죠. 제가 또 뭐든 잘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장갑 입어야지 장갑. 커피 해드릴까요? 또 제가 또 이 실력을 한번 뽐낼 때가 왔네요. 그쵸? 어때요? 능숙하죠? 좀 잘하지 않아요? 그게 아니라 수치를 봐야지 내가. 어우 최상으로 나온 거예요 저. 딱 30. 30 수치가. 아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야구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커피 먹는 모습이나 보여드려. 손도 시려우니까 뒷처리는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뒷처리도 해야 되거든요. 뒷처리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안 하면 또 뭐라 해요. 여기 이렇게 있는 와플이 저희 가게에 있는 와플 메뉴가 다 있는 거거든요. 제일 좋아 맛있다는 게 이게 제일 맛있다 하더라고요. 누텔라 딸기가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이거 딸기 크림치즈 이걸 두 개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. 그럼 저는 항상 이거 먹어요. 카야잼. 네, 피자 와플도 있어요. 이렇게 네 개. 또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제가 또 빵은 또 처음 구워보네요. 빵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야 된다고. 아 알지. 좀 더. 됐어. 그래 딱 됐다니까. 어우 잘하네. 야, 이거 처음 내는 건데 잘하는 거지. 잘하죠. 아주 빠릇빠릇하게. 이제 저 같은 알바생 있으면 가게가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. 커피도 잘 뽑지. 이게 알게 모르게 어렵거든요. 안 된다는 옵션이 있거든요. 안 되는 거야. 이거 하고 돌려서 테두리 떼고 올리면 되잖아. 제이는 딱 한 번 왔어, 제이. 와서 저 아이스크림 와플 야무지게 먹고 가더라고. 스피커도 제가 여기다 가게에다 기증한 새 거 사가지고 다 자랑해. 다 물어봐요 사람들 이거 어디서 났냐고. 됐어. 이거 잡고 돌리면 되나? 오. 제대로 양을 제대로 넣은 거예요. 오케이. 야 잘 나온 거예요. 어 뜨거. 씨. 이거 또 청소해줘야 되거든요, 이거. 아, 너 참 왼손으로 하지? 응. 얘도 진짜 야구만 오른손을 하고 해놓으면 다 왼손으로 해. 희한하대. 범주는 야구만 왼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오른손으로 하고 이게 저 오른손 잘 안 돼요. 가위질도 오른손 못 해요. 제가 양손을 쓰거든요. 또. 이 생크림 바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야, 왼손으로 하니까 이상해 보이네. 야 생크림 진짜 많다. 드실래요? 사과 와플 제가 만들었어요. 제가 만든 와플인데 와플 우리 비신에 잘 안 먹었거든요. 살찔까봐 오랜만에 와플 먹어보네요. 기본 사과 와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맛있네요. 잘 먹어. 팬 여러분, 저희 대전 용운동 와플관 저희 아버지 가게 많이 대전 오면 들려주시고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비시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좋은 성적으로 뵐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유튜브는 다 이런 거. 유튜브야. 우리 구단 유튜브에 이럴 때 딱 남자답게 얘기하는 거야. 이런 것도 너 빨리 얘기해. 저기 너 찍잖아. 키 크고 잘생기고. 아니 그거 좀 물어보면 얘기를 해. 잘못됐어. 그럼 국발은 비결이 뭐예요? 잘 먹고 잘 자면은 국발하죠. 키 크는 거예요? 잘 먹고 잘 자야 된다니까. 아 야 그 힘든 거 없냐고 좀 물어봐줘. 힘들지. 나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어. 나 지금 비신이 제일 힘들어. 진짜 비신 못하겠어. 대전 오시면은 저희 아버지 가게
오셔서 와플 많이 드셔주시고 오시면은 이 아메리카노는 제 이름으로 다 소개했습니다. 많이 들려주세요. 아버지께 말씀드리면은 영상 보고 왔다고 말씀드리면은 아메리카노는 딱 드릴 거예요. 제가 와서 계산하면 돼요. 제 이름 태그 좀 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서 또 결제한 것도 인스타 올리고